의심했어요. 어, 뭐지? 잠깐만, 제대로 본 건가? 일단 찍어봤죠. 일장기를 개항한 세대가 포착돼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, 일본이라는 나라에 왜 그렇게 난리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. 선생님께서는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가 맞다고 생각하세요? 아니요. 다키시마에 대해서는요, 그 조선시대 때 이제 뭐 조선의 영토였다 뭐 이러한 주장들을 이렇게 보면 독도도 한국의 땅이라는 증거는 무엇이냐 없거든요. 일본에서 그만큼 다키시마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증거가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한일종족주의를 한번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 집에 9권 있습니다. 감명받은 부분들도 많고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도 있고요.